뭐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Okay,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Hey, 이 대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열에 대한 거요? 대열은 원래 뭐뭐 있다? 원래 뭐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읽고 뜻 얘기해주세요. I go there.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간다 저기로. 원래 대어의 뜻은 저기에 저기로 라는 뜻이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와 같이 대어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비동사 같이 사용되면 얘는 아무 뜻도 없고 네. 뜻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 근데 there is를 써야 할 상황도 있고 또 뭐를 써야 할 상황도 있다 했어. There are 다 했어? 보냈어요? 예?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There is a book on the desk는 무슨 뜻이야? 그 책이 그 책이 어딨어? 한 권의 책이지. 더 북이냐? 하나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야? 책들이 그 책상 위에 있다. 위에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차이점이 뭐야? 위에는 책이 하나인데 책은 두 개다? 또 비동사가 다르다. 그 위에 거는 왜 is고 밑에 거는 왜 are야? 위에 거는 하나여서 is고 밑에 거는 두 개여서 are? 이게 둘인지 뭐 몇 개인지 어떻게 알지? 둘 이상이지 그냥. 아, 둘 이상. 한번 길어봤자 it. 한번 길어봤자 day. 그래서 얘는 it이니까 is고 얘는 day니까 are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고 저거는 저것 뜻입니다. 아, 저것이야? that이야? 읽고 뜻 I go there. 나는 가다 저기로. 그래서 there의 뜻은 뭐? 저기로. 저기에 저기로. 네. 원래는 저쪽에 저기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뭔가가 있다란 얘기 저기라고 하면 안 된다. 저기에 책이 있다가 아니고 그냥 책이 한 권 있다. 저기에 책들이 있다가 아니고 그냥 책들이 있다. 네. 다음 계속해서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한다. 네. 이것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이게 전치사다. 네. 잠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In West Virginia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Okay. 어니언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 너는 냄새가 나니? 무엇? 나는 냄새가 나니?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납니까? 영어 표현? What? I smell like 이렇게? 나는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네. 아, 에 읽고 뜻 You smell like onions. 너는
내가 표시한 부분만 있고 뜻 you smell. You smell. 너는 냄새 나봐? 누가 다 you smell이네. 누가 네가 뭐 한다? 냄새 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두요. 그래 묻는 말 이렇게 만들겠네. 아. What do I smell like? 스멜 속에 냄새나다라는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있을 거 아니야? 네. 이래야지 물음표를 붙이지.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s.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should not. 어 그래? 아니. 해도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은 뭐를 줄여놨다고? 너는 뭐, 양파 들 같은 냄새가 난다. 난다? 겠어? 나기 맞아.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도 영어로 똑같이 고쳐주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y should I go to school? 이거야? 아이고. I should go는 뭐 뜻이야? 나는 가야만 한다. 아.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not I shouldn't go to school. 됐습니까? 누가 네.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요? 응. 양념 씨 아니었어요? 너는 가서는 네. 안 된다가 누가 다 누가 네가 아, 누가 뭐 한다? 그래서 양념 씨죠. 아, 네.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re in a bathtub. Okay, 그래서 In a bathtub.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네. 우리말 질문. 어디에 나는 있니? 오케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 표현? Where am I?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m I? Where am I? 했더니 You are in a bathtub. You are in a bathtub.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M. R이라야 되나? 비동사 R. 비동사랑 대조 비동사. I니까 M이랑 쓰였고 U니까 네. R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So you shouldn't eat oranges.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면 내가 욕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영어도 바꿔주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나는 오렌지들을 먹어서는 안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best top. You shouldn'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etter, you shouldn't eat orang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씨 should. 아, 양념 씨 shouldn't. Should 나 shouldn't. Shouldn't. Okay. In Florida.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Okay, 그래서 a swimming su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우리말 질문. 무엇을 나는 입고 있는 중이니? Okay, 영어 표현. What are you wearing? 아, what am I wearing? 지가 뭐 입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나 봐.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m I wearing? What am I wearing? 했더니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요. 오케이. 그다음에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그래서 원래대로 풀면 내가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Okay. 그럼 영어도 똑같이 바꿔주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우리말 질문. 왜 나는 노래에서는 안 되나요? 사람들 앞에서.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됐습니까? 네. Okay. 잘하네요. 보자, 96민트 이제 곧 밖에 있으니까 신경하고요. 너 폰 좀 봐. 폰이야? 여기야. 폰 바꾼 거야? 아니요, 원래 이거였어요. 클래스룸에 너 이제 다음부터 중등 할 거기 때문에. 아, 네. 여보세요?